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이 아름다운 커플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투즈 로카입니다. 케이클리코의 투즈와 또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예 그녀인 로카비가 함께하는 또 이 듀오가 투즈 로카죠. 투즈 로카의 오랜만에 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엠파티라는 비디오인데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감동적이에요. 음악이 약간 초자연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이런 힙합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 두 사람의 음악적인 바이브가 이 곡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가사들도 해석을 해보면 조금 은유적이긴 한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바이브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악적인 분위기는 약간 배드번이나 제이발빈 같은 약간 남미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즈 로카의 엠파티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오. 아니 저는 투즈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투즈가 이런 멜로디컬한 랩도 잘하고 노래에도 저는 좀 개성있고 느낌있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친 모습만 갖고 있던 그런 투즈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로카비도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인 줄은 몰랐어요. 워낙 로카비도 좀 랩할 때 분위기가 좀 강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진짜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좋다 이거.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숲에서 이렇게 뭔가 자연적인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느낌. 오우. 아니 요즘 케이클릭과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플랑도 그렇고 지금 투즈로카 엠파티도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음악의 스펙트럼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 예전에는 그냥 막 강력하고 트래핑에다가 막 진짜 막 이 씬을 막 지배할 것처럼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파괴력 있는 음악을 내놨다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특별한 뭐가 배경이 없는데도 되게 이 분위기에 잘 어울려. 로카비의 목소리에서 소울이 느껴지네. 진짜 와 이건 너무 의외인데. 야 이 커플 진짜 진짜 재능이 엄청 많은 커플이야. 야 이거는 배번이나 제이발빈의 그런 남미의 바이브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야 마이크 하나에 의지해서 저렇게 마주보면서 춤추면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준다. 뭔가 커플이 바이브 음악적인 바이브가 그냥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이 두 사람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른다니까 진짜 놀랍네요. 이 음악의 좋은 점은 이 두 사람은 이들만의 확고한 음악적인 바이브가 있고 이들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좋다. 사실 이 음악이 좀
저한테도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느낌? 뭔가 이 전쟁 같은 삶을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요즘은 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상황이 막 나아지지 않고 이러니까 뭔가 음악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악은 확실히 좀 휴식 같은 느낌을 많이 주네. 투즈의 의외의 모습도 봤고 로카비의 의외의 모습도 보이고, 요즘은 래퍼들이 점점 래퍼로서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래퍼들이 락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래퍼들이 어쿠스틱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래퍼들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정형화된 힙합이 아닌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요즘에 래퍼들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뭐 이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나무 있는 숲에서 두 사람이 스탠드 마이크에 의지해서 퍼포밍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피로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기분도 안겨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